하수구가 막히면, 그죠? 세면대가 막히면, 이 뒤에, 이제 이거죠? 누르면,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,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물이 그냥 있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계속 이제 내리는 게 아니라, 물을 조금 쓰죠? 그러면 이제 물이 내려가는데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? 그럼 배수구, 이제 이런 거 뚫어지는 거 있거든요? 이런 모양하고 뚫는다는 게 있는데, 그건 6,000원짜리도 있고 5,000원짜리도 있고 3,000원짜리도 있는데 전 3,000원짜리 샀어요. 이렇게 물이 천천히 내려가죠.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난 거예요. 일단 여기를 빼서 청소해 주면 되는데 여기를 빼서 청소해 줘도 마찬가지일 때 쓰는 거죠. 이렇게 물이 다 내려가면 이걸 부어줘요. 한 통을 다 부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한 통을 부어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부어주라고 하네요.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해야 돼요. 막힐 경우에. 저의 경험은 그래요.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. 이제 다 내려갔죠. 이 상태에서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부엌도 그리고 환기가 중요해요. 문을 닫아놓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. 이제 거의 다 했죠. 그래서 이건 예방 차원이에요. 여기 막히진 않은데 예방으로 한 달에 한 번. 그래서 두 통은 다 썼어요. 다 쓰고 이제 한통 남았죠? 한통 남았어요. 그래서 안 뚫린 데는 두통 사셔서 하시고요. 이제 예방은 하나로 하시면 되고요.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네 번도 하기도 하고 세 번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동안은 괜찮더라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